그렇습니다. 이제 2대 1인 상황, 진천 삼수초등학교는 안태건 선수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. 서!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 안태건 시작합니다. 자, 바로 오금 당기기 휘탁에 잡았다가 놓쳤습니다. 좌우로 흔듭니다. 안태건 김시원 파고듭니다. 김시원 뒤집기. 자, 지금 청사파 김시원 선수의 승리가 선언됐는데요. 바로 도상수 주심이 부심이 경기장 밖 밑에서 보았기 때문에 좀 더 지금 유재원 주심은 신체에 가려서 지금 판정은 청사파에 승리를 했습니다만 우리 또 부심이 자 여기 장면이죠. 여기서 오히려 공격했던 자 김시원 선수가 먼저 지금 머리카락과 네. 어깨가 닿은 것이 보이죠. 자 부심이 이렇게 정확히 보아주었기 때문에 주심이 뭐 신체가 가려서 잘 판정하지 못하더라도 청사파 승입니다. 그렇습니다. 자 김시원 선수가 공격을 먼저 시도했지만 바닥에 먼저 나오면서 안태건 선수가 승리를 가져갑니다. 자 아직까지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실지 완벽하게 허리사파 다리사파를 잡고 당겨 붙이면서 상대 중심을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뒤집기를 시도해야 되는데 조금 무리한 뒤집기가 시도되었죠. 비디오 판독 성공이었습니다. 진천 삼수초등학교 안태건 선수의 승리. 두 번째 판도 안태건이 승리를 거두면 균형이 맞춰집니다. 경기장에 있는 중학교 선수들에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경기장 정문으로 들어오시는 곳에 자, 부모님들은 애가 탑니다. 그렇죠. 뭐 아직까지 정말 어린 우리 실험에 이제 1년, 2년, 뭐 8개월 정도한 과정에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시작합니다. 자 안다리 깊숙하게 안태건 팀의 주장답게 지금 그 상대는 조금 전 끝난 개인전 준우승을 차지한 김시원 아닙니까? 예. 김시원을 2대0으로 그것도 마지막 안다리 완벽한 안다리로 물리치고 팀의 2대2 균형을 맞춰주는 팀의 주장 안태근 선수입니다.